노래. 촉수형이 저 형기 올라가기 전에 그 비플러스 그분이 니랑 했던 그분 맞지?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설명드렸죠. 이제 스타일 뭐 저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비플러스 선수 네 카포에라의 장인 복수해주세요 형님. 그러고 응원했어요. 이분이 자격 소치신가요? 이카리님 주무시느라 안 하셨다고 존잘러 이카리님 보고 싶어요. 존잘러 이카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기 옆에 저기 투원님 잘생겼네. 저분 보세요 여러분들. 구라님하고 우루님 해설이 경기는 쉬어가고요. 맵은 굉장히 좁은 맵이 나온 거로 보이거든요. 바꾼. 아 넓은 맵인가요? 이 또 멈춘 거야? 일단은 비플러스 아니구나. 아 놀래라.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아주는 운영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 중요할 것 같고요. 존잘러 선수는 공격 성향이 너무 자 경기를 봅시다. 어차피 우승은 윤투원이 왜 윤투원이냐면 투원님 본명이 아마 일단 윤씨예요. 윤씨고 그 본명은 뭐 프라이버시상 제가 말 안 하겠는데 그래서 아예 닉네임 붙여서 윤투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 프라이버시상 말 안 했다니까 저거 뭐 어떻게 어퍼레든가 횡신 양발 아니 혹시 오른발 어디 전신 선수처럼 끊어주는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왜냐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콤보 드랍이 있고요. 자 전부 들어갑니다. 이제 벽으로 보내요. 다시 해야지 강점이 나오는 본명 다 드러나 있지 않나요? 키키키. 이런 것들이 시즌 2에서 강력하게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크래시 두면 나오지 않나요? 아 이거 나가던데 옛날 와 2대0이네? 전에 날 처음 봤다는 분으로 콜로우니까 설권하면 아 비플러스님 당사자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지금 영상들 다시 보기 하면서 복귀 영상 하고 있어요. 그냥 엉뚱하게 저희 둘이 했던 거는 지나갔어요. 삐라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거기서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맞습니다.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요. 잘 내려가셨습니까? 잡기가 100% 플러스. 아 예 잘 내려왔어요. 근데 어제 12시 한 15분인가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대구에 비플러스님 살건 그렇게 잘하신다고? 아 그게 그 끝나자마자 제가 엄지척했어요. 자 되게 잘하시길래 그렇게 안 떨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에디를 좀 더 제가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해야지고요. 꼬인이라고 했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와 공룡각 이제 막았죠. 쌍따봉이었죠 아주. 아 이렇게 날리면 스크류가 안 되기 때문에 공룡각에 막히면 죽는 에디는 아마 머리로 깨야 되지 않나? 그럴 거예요. 다시 번째 마시 와 여기서 아직 헤이아치 남아있는데 와 지금은 헤이아치가 되게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와 이거 무슨 점프로 피합니까 이거. 아니 난 저걸 점프로 피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오늘 사실 킹오브파이터 해설하고 왔는데 킹오브파이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킹오브파이터 해설하고 오셨대. 지금 현재는 비플러스가 끊어주는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도 좋아 보이고요. 이제는 속성 선수가 한 번쯤은 가드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벽까지 가고 왼발 아 진짜요? 아 제 머리 되게 좋게 봐주셨나 보네요. 계속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태가 나더라고요 뒷머리가. 이렇게 약간 차고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김병지 형님 스타일은 좀 틀린 게 뭐냐면 그 형님은 이제 되게 장발로만 기르시는 거고 이제 제가 길렀던 거는 그 투블럭 골프컷이었는데 아마 그 작년 3월부터 아니다 작년 8월부터 길렀는데 근데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뒷머리에 이제 땀 차고 이제 좀 관리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쳐버렸어요. 애겨주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투호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머리 왜 잘랐냐고 되게 뭐 예뻤었는데 리얼 안 자르는 듯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근데 진짜 태가 나네요. 올부컷이 아 오늘은 크레이지 돈까지오스가 고우키로 대회를 나왔고요. 안 자르는 최근에 있는 고우키는 사실 믹스업 근데 저 머리가 안 자르고 참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 일단 덥고 막 덥수룩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오래 길렀어요. 막 7월인가? 작년 7월인가부터 길렀다가 최근에 머리 자른 거니까 진짜 안 자라요. 그리고 안 이쁜 시기가 있잖아요. 저 때가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시기라서 그 잘 참아야 돼요. 기르는 것도 진짜 노력이야 저거.
그게 더 지금이에요. 아, 근데 어쨌든 고우키는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 거짓머리는 아닌데 이제 거짓말. 개성이 제일 넘치고 요즘 괜찮은 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관리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맨날 왁스 바르고 좀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되는데. 머리 방송인가요? 머리 방송이 알겠습니다. 이제 경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자르고 싶다 자르고 싶다 매번 생각하는데 거울 보면 아까워서 아저씨도 빡빡단 가입하시나요? 아, 절대 빡빡단은 저기 눈에 모래가 들어와도 가입할 생각이 없고요. 아, 쿠종형님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 한번 눌러주세요. 진짜 둘 다 지고 엄청 후회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르치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아, 후회했다고요? 어떻게요? 그 순서에 대해서 아니면은? 후원님 코팅팩 하시네. 이게 티도를 튀면 사실 반칙일 수도 있는데 자, 실시간 피드백 가능하죠. 이카리님 머리 기를 때 한 생각 많이 하셨나요? 아스코인가요? 야한 생각이요? 야한 생각 항상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선수가 고키로 그냥 저는 거의 찍을 걸 하고 사실 이 그 동선의 평가는 와 방금 저 파크는 진짜 좋았다. 역시 순수해. 굉장히 잘생긴 선수인데 5kg 얼마 아니요 머리 기를 때만이 아니라 순수한 변태 그 자체. 뭘 변태야. 마지막에 투원 질 때 밑강 발막았던 건데 안 막아져서 아쿠마 내성이 근데 밑강발을 너무 진짜 그 크동형님이 진짜 맛깔나게 쓰시더라고. 나락 쓰시듯이 쓰시던데. 네 순수하죠. 자 경기 봅시다 일단. 허용을 안 합니다. 네. 이때까지는 비플러스님이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진짜로. 근데 동섭이 형이 계속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파회해야 되는지. 짬발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중단이 있건데. 또 에디가 이제 횡이 없으니까 고우키가 조금 괜찮은 게 공중 호밍기 다 가듯이 해야 되거든요. 뜨면. 용권을 하거든요. 그래서 짬발 용권. 아 데미지 봐. 자 막타까지 써줍니다. 이러면 사실 뭐 오 레드 타이밍. 질머야. 역가드? 야 역가드까지 쩔었다. 쓰고 이기는 게 제일 최선이거든요. 아~ 야 저게 장풍이 진짜 좋았던 게 에디가 누우면은 이게 옆으로 굴러서 피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나오기 전에 장풍이 나가지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이런 것들 선택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기스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길고. 맞습니다. 이러면 또 벽까지 가고요. 벽에서 짬발 파동이 또 나오시. 야 이거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연결 안 되는 거고요. 또 벽이에요. 이제는 중단이나 짬발 선택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비플러스가 방금 저기 띠용킥 선택 좋았다. 파이를 하고요. 와 벽광? 그러니까요. 저는 짬발 이거는 경제 철권 하시려고 일부러 길을 안 터뜨리신 것 같아요. 그냥 콤보 넣으셨네. 에디 입장에서 아쿠마나 기스나 엘리자 뭐 다 짜증나는 캐릭터들이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원체 판정도 낮기 때문에 점프를 끊기도 용이하지 않고요. 자 EX 승용 카운터로 들어갑니다. 저게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무조건 고우키가 이기는 저 기술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상대방이 참으면 고우키가 뜨는 거라서 저것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고우키 입장에서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에디는 산손 콤보 리차오랑 BLC 말고 어떤 캐릭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점프로 파이할 수가 있고요. 산손 콤보는 키스랑 볼키가 아마 그 유일무이 할걸요? 철권에서? 저 이지도 통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니나 이거 짠손 두 번? 그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아 이거 레드 들어갔으면 위험해. 우와 비리바 잘 노렸다. 아수라 상공으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을 건 B플러스. 이러면 빗감바라고요. 장품하고 세이빙해서 짬발인데 왜 나포나. 와 명경기스. 와 결국에는 저기서 짠손 후회는 되겠지만 짬발할 건데 문제는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방금 2타 하면 앉으실까봐 공수병이 안 쓰신 것 같은데 입장에서 길을 모아주는 패턴이었다. 어릴 때 발막률은 기억밖에 없어서 저는 솔직히 에디를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어나서 에디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단계는 아니라는 여론이던데 여론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안 해봐서 함부로 평가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 번. 와 방금 콤보 강 맞췄죠 방금.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거거든요. 와 근데 지금 용포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와 이거 짬발 넣어서 띠용킥을 피해버리네. 하이하기 어렵죠. 레드만 안 맞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반대로 B플러스 선수는 하단을 긁어주면서 레드까지 갈 수 있는 심리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아쿠마가 점프만 해도 AD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와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아주는 운영을 할 거로 보이는데 점프! 이야 B플러스 선수가 예상한 대로 방금은 그냥 SABC
아저씨 중엔 B 같은데. 아무래도 저 애기가 점프를 잡으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A라고 하기엔 산성캐가 많아서 강발이 나오니까 뜨겁습니다. 그리고 뭐 에디 장인분께서 B라고 하시니까 B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고 황성이 대부분 그거죠. DLC 이제 그 장풍 있는 애들이랑 뭐 호민기 못하게 이제 계속 돌리는 카즈미 이런 애들이 그거일 것 같은데. 그런 패턴들을 대회에서 조시 좀 보고 싶은데 조시는 대회에서 나오기엔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조시 리리마님이 했을걸요 아마 대회 때 이번에 했는데 방송 경기에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에디는 좋다기보다 모르는 걸로 유리한 거 먹고 가는 거라. 방송을 껐다 켜야 되는데. 미나 안나 카타 아스카 카즈미 샤오 DLC 캐리. 스라소니님이 이번에 조시하시지 않았나? 아 맞아요, 스라소니님도 하셨었어요. 스라소니님도 되게 잘하셨었는데. 방송 경기 한번 나오시지 않았나? 많이 나오셨는데. 네, 방송 한번 나오시지 않았었나? 답이 없네요. 일단은 해야 되는데. 와. 일단 스티브로 고우키는 철권 모두의 선생님 투원님입니다. 스티브로 고우키가 사실 쉽지 않아. 왜냐면은 고우키가 점프를 할 때 만약에 스티브가 덕킹을 했다면 뒤를 1대1이네요. 지금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 결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과정이 기억이 안 나네. 철권 1타가 점프로 다 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원잽조차도 가끔씩 제가 이제 투원님한테 인사드리려고 막 이제 투원님 저 철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아유 아니에요 이러면서 근데 머리는 왜 자르셨어요? 하면서 막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머리 진짜 괜찮았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의 공격적이죠. 결국 머리인가요? 본인도 카운터 낼 수 있지. 결국엔 머리 이야기로 가버렸네. 너무 아까운. 과감하게 깔아주고요. 그렇죠. 여기서 레드 소니팡 있는데 아 맞아 벽이 없어가지고 둘 다 이제 벽이 있으면 좋은 캐릭터인데 딜레이가 적었고요. 아 이거는 가젤 때리고 드라곤이 안 하고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더 건 거고요. 강수를 돕고요. 이거를 하단을 막으란 얘기예요. 우와 뒤로 맞으면 안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하단을 막게 되면 기상어프가 나올 수 있는 심지어까지 나오는데 자 잭잭 강승용 기가 하나 모였고요. 짬발 파동이 있는데 고우키 이게 살짝 우종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우종 느낌인 것 같아요. 와 데미지 죽어버리네. 와 데미지 수원 선수는 이번 판에는 하단을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보통 저럴 땐 시계행시 돌아주는 행동들은 어떻게 우와 방금 뭐야 어떻게 피한 거지? 그냥 백티시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자세로 피한 거지? 피커브 자세였으면 맞지 않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 피커브라서 안 받았나? 유행하는 스타일 차분히 게임하면서 한번 흘려주면서 하단을 막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카운터 아 진짜 와 결국에 스티브가 공격적으로 게임할 때는 공격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 방금 딜킬을 왜 끝까지 안 하신 거지? 여기 크릭이냐 짬발 파동이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방금 투어님의 기상 왼발은 가까이 와서 그 카운터 날 거다 생각하고 쓰신 건데 안 가고 장풍을 쓰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이지 동팔 선수가 그런 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좀 참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수원 선수가. 들어가는 공격을 막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크레이지 동팔 선수가 아예 그냥 콤보를 버리고 안전하게 잽 강승용만 해주는데도 데미지가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왜 콤보를 포기하고 쓰시는 거냐면 삑사리가 많이 났습니다. 플스 버전이. 그러니까 왜 저거를 쓰냐면 원래 방금 저렇게 맞추고 이거 하고 원투 썼으면 죽는 거였는데 그게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고우키 유저들이 플스에서. 아 이래서 제가 철권을 무릎선수를 못 이기나 보네요. 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끝나네요. 아직까지 박빙이야 되게. 안중근이 진짜 멋있었다. 수 있어요. 꿀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본인 꿀이 아니라 상대 꿀이었거든요. 그렇죠. 와 이타 안 잡고. 진짜 양날의 검입니다. 환경은 필수보다 스팀이 더 듣나 보네요. 본인의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양날의 검이거든요. 좋을 아 예, 스팀이 좀 프레임이 더 잘 나와요. 컴퓨터 사양이 좋을수록 네. 프레임이 잘 뜨기 때문에. 아 패턴! 그리고 모니터가 플스는 거의 TV라잖아요. TV라는 것보다 모니터가 프레임이 더 잘 나와서. 야, 난리 콤보. 난리에서 오? 자, 투원의 선택은? 심리전은 모니터 차이가 가장 큰데 기는 없어요. 도끼 카드가 그쵸 없거든요. 모니터랑 그래픽 카드랑 램 요렇게 아 두 다 한 발 아! 와 밑강발 의심했어요. 이게 설마 밑강발 한 번 더 하겠어. 이렇게 막았는데 한 번 더 하겠어. 하지만 크동 선수는 그걸 역용하는 선수거든요. 자 지금 이제 고민인데
아, 왠지 초원 선수가 그대로 합니다. 뒷간발과 느그간발은 현재 차이. 저도 55인치 풀타로 하고 있다 보니 뭔가 손해보고 있나. 그 55인치라고 되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144Hz 모니터가 있고 244Hz가 있는데 일단 그 TV는 대부분 30Hz일 거예요. 그래갖고 프레임이 끊길 수밖에 없어요. 철권이 60프레임인데 그래서 모니터가 크다고 좋진 않고 헤르츠 반응을 봐야 돼요. 네, 거기다 패널 따라 응답 속도 차이도 있었어. 맞아요. 그만큼 그래서 근데 이번에 대회장 모니터가 다 벤큐였어 가지고 되게 깔끔했어요. 맞다 응답 속도. 이게 송출하는 화면은 조금 끊게 보일 수 있는데 대회에서는 되게 그 프레임 잘 나왔어요. 방송석은 좀 더 끊겼는데. 하고 난 다음에 재부팅 한번 확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네, 재부팅 한번 하고. 빨리 다시. 네. 아이고, 예, 드림트리님 고생하셨어요. 아까 드림트리님도 여기 나왔었는데. 짬발 파동이 나올 수 있고 중단이 나오는데 역까지. 와, 방금 저거 패턴인가? 자, 처음 보는데. 패턴입니다. 65m 써봐도 차이 하나도 못 느끼겠지. 맞습니다. 스티브를 그렇게 아프게 때릴 수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좀 민감한 사람들은 차이를 느껴요. 그 차이가 실제로 나기도 하고. 이제 의심하거든요. 보통 짬발이. 와, 레드 타이밍 예술이라는 걸? 진짜 거리 조절 완벽했거든요. 그러면서 덫을 때려주고 보통 점프 손이나 무심히 하는데 다시 한번 와! 팀에서 플스. 뒷강발이라니. 아이고. 선생님 이탈이님 플스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명경기 직관이 많이 하셨나요? 이게 게임하기 팀워 플스에서 아 팀워 볶음님 1,500원 감사합니다. 여자 일요일 대회는 명경기 직관만 한 것 같아요. 토요일은 저도 뭐 명장면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일요일은 아주 직관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워크 너무 돼요. 맞습니다. 실수하면 탈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명경기 예 있습니다. 알 수 없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스티브가 아쿠마랑 하면은 예측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절대 와 카운터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흐름이 아쿠마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홈버 진짜 세다. 어 이거 스매시 그러면 어?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거 100개 이거 실사나가 스매시 대박이었는데. 아, 와 이런 게 왜 이렇게 당하는 거냐면 고우키는 결국 이거는 진짜 그리고 밑간발을 너무 의식하면 저 기상업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들이 이게 그 벽에 있을 때 좀 피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피 도망가 없는 상태였고 투원님이 저거를 피하기는 좀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계기다가 카운터 나가지고 속상하다 투혼자. 그런 선택들이 투데이 크레이지 동반 선수의 승리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모두의 선생님 두 분 다 진짜 잘하셨는데. 네, 여러분 재부팅은